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예, 무슨 뭐 문사 뭐 문재인한테 사기당한 사람 모임을 만들어서 뭐 문재인을 출당하라 하는데, 문재인의 공과는 예, 역사가 심판할 거고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나서서 문재인 전문가가 돼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문재인과 어떤 관계인지 일본에서 있다 온 사람을 아는데, 문사무를 받는 거 보고 빡 돌았어요. 나 노사무 출신이잖아요. 근데 뭐 노무현한테 사기당한 사람 모임이 노사무입니까? 이런 짓까지 폐륜, 이건 완전 폐륜짓이에요. 이 비판을 유튜브가 하더라도 언론 입장에 서가지고 공정하게, 공은 공이고 과는 과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전 2019년 일본 경제 침략했을 때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얼마나 속시원히 잘하고 경제 침략을 막아낸 부분은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녹색병원에서 지금 얼마나 계시진 모르는데 현재도 단식은 계속한다. 소금물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빨리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과 항쟁을 선언하고 단식을 풀게 하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건 대륜 유튜버들 데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더니 윤석열 정권은 이제 그냥 다른 이름 붙일 거 없어요. 폐륜 정권이라고 보세요. 한동훈이나 윤석열, 김건희 다 폐륜 아들을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한동훈이는 비아냥거리면서 뭐 범죄인이 단식하면 뭐 구속영장 청구 안 하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이 자식은 정말 그놈 내가 기필코 내가 감옥으로 보낼 겁니다. 그 한동훈이 하는 일들은 윤석열, 김건희 상각으로 계속 카톡이나 전화하면서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가 구속영장 재가도 사인하고 그랬다는데, 또 미국을 간대요. 부산 엑스포 무슨 홍보하러 간다는데 지놈이 나서면 안 돼. 세계 정상들이 윤석열이가 저 천배 처벌 개차고 산 폐류라라는 거 모르겠어? 세계 정상들은 우리보다 윤석열을 더 잘한다고. 근데 지놈이 가서 뭐 엑스포에 표 찍어주시면 찍어줄 표도 안 나오는 거지. 차라리 대사를 보내서 홍보를 하든지 할 일이지. 이렇게 국내에서, 그리고 오늘 일부 언론 그 여론조사에서 30%가 깨지는 28% 나온 여론조사 나왔어요. 빨리 윤석열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가는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50%대로 올리는 게 이재명 대표 힘 실어주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출당이라 외치는데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겠어요? 그럼 민주당 자꾸 욕하는데, 민주당 욕하면 대표가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잖아. 대표가 책임지는 건데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그러면 민주당 중도에 있는 사람도 민주당 지지하겠어요? 그게 지금 걸림돌인데, 특히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민주당 그 전화 오면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한다고 해주세요.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아야 이낙연도 힘이 실리는 거지, 민주당 망하면 이낙연은 정말 거지 돼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거는, 민주당 비판을 하더라도 꼭 집어서 누가 잘못한다, 누구는 반장. 지금 101명이 지금 탄핵, 안 검사 탄핵 안에 지금 그 서명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151명이 있어야 탄핵이 돼요. 그럼 50명을 우리가 설득해야 돼요. 그 중에 17명은 버리더라도, 168명 중에 17명은 버리더라도 50명한테는 우리가 탄핵에 찬성해달라고 해야지. 탄핵 발의야 찬성하는 사람 다 몰아내자. 그러면 탄핵 안 돼요. 전략적으로 가자고요. 최소한 17명은 버릴 각오를 하고 나머지 50명은 여러분들이 호소를 해야 돼요. 검사 탄핵안 발의에 서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서명 않고 그게 명단이 드러나면 다음 총선에 경선 통과하기도 힘들 거라고 은근히 협박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탄핵 발의 찬성하는 사람 모조리 뭐 출당시키자. 그러면 101명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뭔가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지. 최소한 68명 중에 지금 이제 최강욱 의원 또 의원직 잃었으니까 167명 중에 151명 은 우리가 호소를 하든 공갈 협박을 치든 가서 절을 하든 뭘 해가지고 검사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을 150명 1명을 만드는데, 김용민 의원이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을 도와주는 길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상황을 설명하고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쫄지 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탄핵
안 발의에 서명을 받아내는데 151명은 채워야 된다. 막 그러니까 발의하는 사람, 서명하는 사람 다 출당시키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사실 녹색병원에 곧 문재인 대통령 도착하실 텐데요. 만나 뵙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어묵한 윤석열 정권의 이런 폐륜, 매국, 이런 약자를 보지 못하는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 사람 사는 세상 얘기에서 약자를 많이 보호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아니잖아.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나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종용해가지고 키워놓은 사람이라 50%는 책임이 있다. 역사적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윤석열 정권을 빨리 잠재우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야, 여기서 전쟁이 나거나 대한민국이 망하면 50%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실수해서 윤석열을 종용해서 정권을 뺏겨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다시 이렇게 세운 대통령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대로 윤석열이 전쟁이라도 일으키고 경제 망가먹고 오면 이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도 역사적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